안녕하세요, 유승호 강사입니다. 어제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자, 옷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시계를 차는 걸 도와준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help를 한다는 동사와 help라는 동사와 on이 붙어서 help on이라는 단어를 배웠습니다. 자, 오늘 하실 내용은요. 자, 뭔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bring 해서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on 어떤 표면에 딱 붙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오늘 하시는 것처럼요. 자, bring on the next contestant. contestant이라고 해서 참가자를 말입니다. 우리 컨테스트에 참가자를 하는 사람을 갖다가 contestant이라고 합니다. 자, bring on the next contestant. 다음 참가자를 무대에 데리고 오다가 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아주 쉽죠, 그쵸? brought on 이라고 해서 bring on의 과거 brought on. 뭔가를 데리고 왔다가 되겠습니다. 몸에 열이 난다는 표현이네요. My call has brought on a fever 이라고 해서 바로 감기를 데리고 오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ring on the next contestant. My call has brought on a fever. 되겠습니다. Brought on a fever.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요. 이런 덩어리 갖다가 머릿속에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